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투자는 정확히 보면 어떤 거냐면, 자, 개발이 될 만한 걸 내가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용산에 브루즈 서밋. 아, 그 유명한 걸 갖고 계시네. 브루즈 서밋 오피스텔 보유. 네네. 그거가 요즘 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아. 매도를 좀 할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서 아파트는 안 될 것 같고. 네. 하고 뭐 서울을 벗어나기 싫고. 네네. 투자금 그거 빠지면은 한 2억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제가 모아둔 돈 해서 한 3억, 뭐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정도까지 해서. 네네. 재건축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재개발 쪽 말씀하신 거죠? 예, 뭐 빌라. 아, 재개발, 예, 재개발 쪽 빌라나 예. 합정동도 가보고. 합정동. 용산 서계동. 네. 서계동. 권유를 삼가. 네네. 자양 4동. 많이 가보셨네요. 이렇게 해서 네네. 가봤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정창래입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도와드릴 건데요. 프리지오 3이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5억이요. 예, 지금 얼마에 매도하실 거예요? 지금 7억, 4천, 7억, 5천, 뭐, 허락까지도 막 얘기하는데, 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억, 5천 정도. 예, 그래도 좀 올랐네요. 그죠? 예. 네. 네, 자, 일단 그래. 입지가 뭐 프로듀 서밋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입지가 좋잖아요. 뭐 좋습니다. 용산역 앞이고, 예. 네, 그다음에 진짜. 주변에 지금 해밀턴 스퀘어나 그다음에 민족공원도 앞이고요. 예, 용산역 뒤고 네. 또 여기 용산 정비청 부지 있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투자 방향은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용산 쪽 아까 많이 보셨잖아요. 아까 원효로 상가라든가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셨잖아요. 자, 네. 그런데 그런 쪽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개발될 거를 네, 여지 네, 개발될 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 투자는 정확히 보면 어떤 거냐면, 용산은 앞으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 개발 압력이 네. 높은 지역이면, 자, 개발이 될 만한 걸 내가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프루지오 서밋은 벌써 개발이 됐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도 물론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은 올라줬지만 주변에 네,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원효로 상가라든가 서계동 이 당시 네. 원효로 상가 그 당시에 매수하셨을 때 5천 투자도 네.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틀리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여쭤보신 데가 지금 원효로 상가 쪽 여쭤보셨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 아까 네. 서계동 쪽 여쭤보셨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아까 한강변 또 한강변 쪽 이제 여쭤보셨잖아요. 네. 네. 그냥 한강변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양사동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합정동 일대. 예.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네. 지역은요 자양사동 네. 같은 경우도 좋다고 보고요. 네, 일단 자양사동은 네. 이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네. 예,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건너 지금 압구정이고요. 그죠? 여기 성수 전략정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조금 지금 신축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엄청, 네. 신축들은 들어오고는 있는데, 노후도가 높죠? 그래서, 예, 그래도 네. 전체적인 노후도는 좀 맞는 지역이죠? 그죠? 예, 여기가 제일, 여기랑 예. 용산 노후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자,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우리가 부동산도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네. 자, 원효로 상가 쪽이 지금 투자금이 3억 5천에 4억. 자, 그러면, 네. 자양 4동 쪽이 아까 지금 3억에서 3억 5천. 그죠? 네. 뭐 투자 금액 한 5천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용산이랑 여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자양사동은 앞에 압구정이 있어요. 네. 예. 원효로 상가는 옆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자양사동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앞으로 만약에 이 두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는 네.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예, 개발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더 비쌀까요? 용산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예, 저는 자양동으로 봅니다. 자양동이요? 아, 예, 그래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입지에 따라 틀리거든요. 아무래도 원효로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정비창부지라는 호재는 있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네. 상당히 떨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지역 중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한남루타운이나 성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중에 가장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 됐다라는 거는 주변에 아파트가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 압구정 있고, 뒤에 성수 전략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네. 아파트 가격은 자양사동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입지를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효로 상가가 아니라 동부이촌동이라면 또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예, 원효로 상가가 아니라 동부이촌동이랑 또 비교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원효로 상가하고 자양사동을 비교하면 자양사동이 지금 투자 가치는 훨씬 높지 않,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싼데 앞으로 미래 가치는 자양사동이 좀 더 낮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 네. 노후도나 아니면은 진행 상황은 네. 그 원효로가 조금 더 빨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않죠? 이제 아니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 동의서 징구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원효로 상가도 동의서 징구 중이고 자양사도 동의서 징구 중이에요. 그죠? 아, 자, 그런데 아, 중요한 건 어떤 또 어떤 내용을 지금 빼먹으셨냐면 개발이라는 거는 개발이라는 그 소유자들이 어차피 그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소유자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개발되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럼 빨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성수 전략이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빠르겠어요? 만약에 빨라지면. 자양동이 빠르죠. 예, 그런데 가격은 만약에 똑같다고 쳐도 입지는 미래가치 자양사동이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기하고 여기 비교하면 자양사동이 낫고요. 만약에 자양사동의 가격이 올라가서 비교해보면 당연히 원효상가가 좀 싸다 싶으면 그때는 원효상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비교를 하시면. 자, 그리고 아까 서계동 있죠? 자, 서계동이 여기 보시면 노후도도 상당히 높죠. 그죠? 노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예, 서울역 바로 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리스크가 있죠. 그죠?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개발 함량이 상당히 높았던 지역인데, 2017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묶였다라는 거는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구단위입니다. 그러니까는 필지별 계획이 세워지면서 전면적인 개발이 아니라, 그냥 필지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서계동 쪽은.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구단위도 풀릴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네. 풀릴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런 것도 낫지 않습니까? 여기 원효로 있고, 청파동 있고, 후암동 있는데, 자, 지금 원효로 일대가 3가도 비싸고, 1가, 2가도 비싸죠? 그죠? 비싸요. 예, 금액대가 다 이제 3억 5천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요, 나중에 가면, 똑같이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비싸니까 투자자들은 좀 투자 금액이 싼 데로 좀 이동을 하겠죠? 네. 청파동이나 또 후암동 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냥 뭐냐면 어떤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어떤 개발 이슈 때문에 먼저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효로 1가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그럼 원효로 3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규모 재개발, 이런 이제 동의서 징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호재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격은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청파동이나 후암동도 사실은 투자 가치가 괜찮다라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죠? 자, 만약에, 자, 민족공원 착공 들어가면, 자, 민족공원 착공 들어가면, 자, 원효로가 있고 청파동이 있고 후암동이 있는데, 자, 민족공원 착공 들어가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후암동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라는 거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아닙니까? 네. 자, 3억 5천 4억 넣어서 2억 버는 거랑 2억 넣어서 4억 버는 거랑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개발이 빨리 될 만한 지역을 좀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투자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에요. 개발이 언제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전혀 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기대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음마 아파트 개발 됐어요? 안 됐죠. 예, 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예. 예, 근데 가격은 3배 올랐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재건축 규제하잖아요.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에다가, 그죠? 네. 근데 가격은 올랐잖아요. 기대감이에요. 가격이 오르는 거. 예.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연을 조금 위험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뭐랄까. 네. 하는 거는, 자양동 신축이 엄청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노후도가 깨지진 않을까라는 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 지금 원효로 3가하고 원효로 1 같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계도 아까 노후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2008년도에 이쪽도 많이 쪼갠 지역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자양동 지금 들어 공사 현장 자체는 자양동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여드릴게요. 자, 땅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신축들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신축을 하려면 땅 모양이 이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 여기가 지금 원효로 상가 쪽 보여드릴게요.
원효로 상가 쪽에 보면 이게 지적도로 보면 나오거든요. 자, 원효로 상가 쪽 땅 모양이 이렇게 그닥 이쁘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자, 여기 자양사동도 마찬가지. 자양사동은요, 땅 모양이 사선이에요,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네. 신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도로가 사선이면 1조권이랑 도로 사선 때문에 신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땅들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것들이 사실은 전부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설계가 나오는 땅이고 대부분이 설계가 네. 안 나오는 땅이에요. 설계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다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지금 도로가 사선이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자양 이동만 하더라도 어때요? 도로가. 네모 반듯하죠? 네. 그죠? 틀린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노후도는 제가 볼 때는 얼추 맞으니까. 예, 얼추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네. 건 그거에 또 하나가. 네.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쪼개기가 네. 안 돼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쪼개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쪼개기가 안 돼 있는 지역들, 쪼개기가 네. 안 돼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 쪼개는 네. 겁니다.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네. 투자자들이 안 들어가니까 안 쪼개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보면. 네. 자, 지금 네. 우리 옆에 있는 지금 금호옥수동 다 개발됐죠. 그죠? 네. 금호옥수동 개발됐잖아요. 네, 예. 여기 쪼개기 어마어마하게 된대예요. 그때는 이제 신축을 안 쪼갰죠. 그때는 이제 다가구 주택 이제 지분 쪼개기 이런 쪽을 쪼갰죠. 그죠? 근데 쪼개져도 개발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후도는 네. 전체적인 노후도만 맞으면 됩니다. 노후도는. 네. 예,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네. 해서 앞으로 좀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예.